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한국 시간 1월 18일 새벽 3시 공개된 갤럭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의 4분 스펙 정리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6.2인치 S24, 6.7인치 S24 플러스, 6.8인치 S24 울트라 3종이 공개되었고, 3종 모두 최대 밝기 2600니트와 1에서 121Hz까지의 적응형 주사율을 지원하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얇은 디스플레이 베젤이 상하좌우 균일하게 적용된 것도 동일해서 베젤 굵기로 차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S24 플러스와 S24 울트라는 3120x1440 해상도를 지원하고 S24는 2340x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S24 울트라만 반사율을 75% 줄이는 저반사 코팅이 들어갔고 더욱 견고한 코닝 고릴라 글래스 아머를 사용했습니다. 크기와 무게는 S24가 가로 70.6mm, 세로 147mm, 두께 7.6mm, 무게 167g, S24 플러스가 가로 75.9mm, 세로 158.5mm, 두께 7.7mm, 무게 196g, S24 울트라가 가로 79mm, 세로 162.3mm, 두께 8.6mm, 무게 232g입니다. 외형적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만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AP는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에 삼성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되었고, 갤럭시 S24 울트라에만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젠3가 탑재되었습니다. 램과 저장 용량은 갤럭시 S24가 8기가 램에 256기가 또는 512기가 저장 공간 옵션이 있고, S24 플러스는 12기가 램에 256기가 또는 512기가 저장 공간 옵션이 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플러스와 동일하게 12기가 램에 256기가 또는 512기가 저장 공간 옵션이 있고, 삼성닷컴 전용으로 1테라 저장 용량 모델이 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카메라는 전면에 F2.2 밝기의 1200만화소 카메라가 공통적으로 탑재되었고, S24와 S24 플러스는 F1.8 밝기 5000만화소 광각, F2.2 밝기 1200만화소 초광각, F2.4 밝기 1000만화소 3배줌 망원이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F1.7 밝기 2억 화소 광각, F2.2 밝기 1200만화소 초광각, F2.4 밝기 1000만화소 3배줌 망원, F3.4 밝기 5000만화소 5배줌 망원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픽셀 미닝 기술을 이용해서 광각으로 2배줌을 구현하고 5배줌 망원 렌즈로 10배줌을 광학식줌에 근접한 수준으로 구현합니다. 배터리는 갤럭시 S24가 4000mAh, S24 플러스가 4900mAh, S24 울트라가 5000mAh하고 충전 속도는 S24 플러스와 S24 울트라가 최대 45W, S24는 최대 25W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는 5G, 와이파이 다이렉트, 블루투스 5.3은 3종 동일하게 지원하고 울트라 와이드밴드 UWB는 S24 플러스와 S24 울트라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S24와 S24 플러스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S24 울트라만 와이파이 7까지 지원합니다. 그 밖에 3종 동일하게 IP68 방수방지 등급을 가지고 있고 S24 울트라는 S펜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색상은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가 앰버 옐로우,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S24 울트라가 티타늄 옐로우,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가격은 S24와 S24 플러스는 전체가 비슷하고 S24 울트라는 약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시 일정은 사전 예약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사전 개통 기간을 거쳐서 1월 31일 공식 출시됩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스펙을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공개 전에 먼저 사용해본 첫인상 리뷰와 실사용 리뷰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